젊음의 거리 홍대 앞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같은 자리에서 노래하는 이 소녀들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외국인 팬들도 꽤 있습니다. 박수와 함께 다음 곡을 소개하는데요. We're trying to gather as much money as we can to be able to help kids with brain development problems. 이 노래 팝송인데요. 되게 파워풀하고 강한 노래여서 귀 막힐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목걸 너무 잘해서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이 소녀. 한국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와, 너무 추워서 진짜 손이 지금 부러지고 있어. 잠깐 수고했는데 한국인이 아니시죠? 저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19살 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 잘하세요? 아, 저는 여기 와서 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팀이랑 같이 숙소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한국어에 이렇게 추워서 공연을 통해 모은 돈은 발달장애 아동을 돕는 데 쓰이는데요. 이렇게 거리로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실 이 소녀들은 아직 정식 데뷔는 하지 않은 연습생들입니다. 현장에서 실력도 검증받고 재능 기부도 하는 셈인 거죠. CLC라는 그룹의 이 소녀들은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구슬땀을 흘려왔습니다. 2년 전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땐 손의 나이 17. 목표는 단 하나, K-POP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지? 재밌어요. 땀 많이 나는구만. 저는 원래 땀이 많이 나요. 아마 태국인이라서 그런 거지. 처음 멤버들과 만났을 때 손은 가나다라도 몰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쳤었겠죠. 친구가 생기고 싶은데 또 뭐 연습생들이 대화하고 있으면은 저도 끼고 싶은데 나는 한국어 못하니까 그래서 좀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나는 진짜 일단 실력 보여주고 싶으면은 일단 한국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혼자 항상 언어실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남들보다 두 배로 노력해야 했던 그 시간들을 손은 잘 견뎌냈습니다. 부쩍들은 손의 한국어 실력에 가끔 멤버들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대부분 놀랄 때 자기 언어 말로 막 깜짝이야 이러는데 손은 깜짝이야 먼저 한국어로 먼저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꿈을 꾼대요. 네. 진짜 한국말 잘해. 그 정도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 아직도 스스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활동할 거라면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게 기본이란 생각 때문인데요. 새로운 단어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재미와 자신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빠가 큰큰 비슷해. 비슷해. 크 비슷해. 큰큰 콩콩 쿨쿨 쿨쿨 자 아빠 쿨쿨 자요. 오케이. 손에게 한국어란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딛고 올라서야 하는 사다리가 아니었을까요? 일단 지금 준비생이지만 빨리 데뷔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완전 열심히 하면 유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완전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